올해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원하며 2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정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극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티셔츠를 갖춰 입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가 거위동에서 왔는데 30명이 그 한 목소리, 한 그 노래는 못하지만은 예,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지휘가 시작되자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하모니로 탄생합니다. 이날 통일대 합창은 2,070여 명의 인원이 함께했습니다. 6.25를 기념하며 1,625명의 인원을 목표로 합창 단원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많아 2,000명을 넘긴 것입니다. 이들은 2주 전부터 틈틈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피날레 무대. 형형색색의 야광봉이 수놓아지고 우리의 소원이 울려 퍼집니다. 곳곳에 통일을 기원하는 문구들도 눈에 띕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나가 된 순간을 자축하며 서로를 위한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게 언제면 통일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기 남북한 주민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념했다는데 제가 이 합창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북한까지 그리고 세계 전역에 널리 널리 퍼져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에 대한 마음으로 2천 명이 하나가 된 순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순간도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해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암입니다.